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일반전 변역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전 변역을 하겠습니다. 취득 시 발생되는 그 비용은요, 재고자산 처리합니다. 상품 원재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외상으로 매입 후 혹시 반품 애누리 할인할 경우 반품하고 애누리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할인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이두개 계정 과목은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기입합니다. 재고자산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원가로 처리가 되어야 되므로 이와 관련해서 해당 재고자산의 적용란에 8번 타계정 대체액으로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자산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재고자산 금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매출원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하실 때 적용란에 8번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원인이 비정상적인 경우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전산액의 1급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 후 반품 애누리 할인하는 거,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 두시고요. 문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봐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원재료 2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운임 30만 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운임은 원재료에 포함시켜야 되므로 차변에 원재료 230만 원,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고 있으므로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출금 153번 원재료 2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 출금 전표 사용이 불편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니까 이 거래를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1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통관 수수료는 재고자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자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치문에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출금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출금으로 입력했으므로 그대로 엔터 치시고요. 네, 계정 과목도 같으니까 엔터 칩니다. 네, 금액 차변란에 16만 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불량으로 인하여 상환할 외상매입금 3,080만 원 중 80만 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이므로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대변에 80만 원 할인받은 거는 원재료 불량으로 인해서 할인받은 것이므로
매입 환출 및 에누리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온제로에서 차감이 돼야 되므로 자산의 감소 자리 대변에다 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당좌 수표 발행한 만큼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감으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어야 되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이므로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일신산업 3,080만원 대배원의 계정과목 이름이 불량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애누리거든요. 애누리의 계정과목 프로그램 이름 매입 환출 및 애누리입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계정이 여러 개 있는데 해당되는 재고 자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온조로의 불량으로 인했다라고 했으니까 154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0. 대변의 당좌예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입처 주식회사 유담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월 말 잔액 800만 원에 대하여 2% 할인을 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2% 할인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외상매입금 800만 원 상환하는 그런 거래이므로 차변의 외상매입금 유담이라고 쳐서 유담상사를 거래처라 놨다 넣으시고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으셔야 됩니다. 800만 원. 자, 대변의 매입 할인인데 앞에서 그본 대로 즉 3번 문제처럼 참고를 잘 보셔가지고 해당되는 재고 자산에 맞춘 할인을 선택하셔야지 해당되는 재고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상품에 할인받은 금액이므로 148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148번을 선택해야지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2%는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계산기 지참이고요. 계산기는 일반용 계산기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만원이죠. 그다음에 당좌예금 자동으로 잔액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12월 말 실지 재고 조사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고 입력하겠습니다. 재고 자산 중 제품의 장부상 재고는 4,200만 원이나 실제는 4천만 원이다. 200만 원이 지금 빈 거죠. 차액 200만 원은 제품 운반 도중에 파손된 것으로 온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서 온가성이 없다는 말은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를 잘했으면 발생되지 않는 파손이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간모가 이게 이제 간모인데요. 이러한 간모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간모다. 즉 아무리 운반을 잘해도 파손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간모라 그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 원가로 처리하죠. 이렇게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것을 온가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매출 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온가성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간모 손실입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간모 손실 200만 원, 대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인 제품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품이 재고자산이고 원래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운반 도중에 파손돼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되고 있죠. 자, 이거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교란에 8번을 넣어서 타계정으로 대책이 표시되게 해야 됩니다. 조교란에 8번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4홀로 다시 가세요. 4홀 6일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원재료로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과일류 일부를 원가 50만 원짜리 생산직 사원의 야근식 간식으로 제공했다. 자, 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으므로 타계정 대체에 해당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직 사원의 야근시 간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써야 될 이름은 봉이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자, 봉이후생비 이렇게 들어가고요. 봉이후생비 제조원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제조원가. 그래서 511번. 50만원. 대변에 원재료, 조교란에 8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원재료는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되므로 타계정으로 대체 원가 명세서 반영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용 8번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4월 7일 생산된 제품, 원가는 500이고 시가는 8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군 위문금품으로 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팔면 850 받는 거고, 제품의 원가는 500만 원 들여서 만든 거다 이거죠. 장부 금액이 500이고, 시가는 850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팔았다면 850만 원을 제품 매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타계정 대체 거래가 되겠습니다. 타계정 대체라는 말은 재고자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근데 본래 목적은 팔아야 되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국군 위문금품, 즉 기부금으로 제공을 했으므로 해당되는 이 거래는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라고 표시를 해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서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는 차변에 기부금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요. 회사 창고에 있는 장부가 500만원짜리를 가져다가 기부한 거죠. 500만원짜리 제품을 그대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500이라고 쓰셔야 되고, 대변에 제품이라고 넣고 타계정 대체에 들어갑니다. 타계정 대체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원가로 처리됩니다. 왜 원가로 처리가 되냐면, 회사 장부에 있는 그 재고자산을, 장부에 있는 그 재고자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장부에 있는 그 금액만 그대로 없애시면 되기 때문에 원가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 회계 처리는 원가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금액이 두개 나올 때 원가로 처리됩니다. 금액이 하나만 나오면 다 원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원가라고 굳이 써주지 않아도. 그래서 8번 문제 보시죠. 4월 8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300만원짜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다. 이 300만원짜리, 원가 300만원짜리 상품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품이 팔려야 되는데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버렸죠.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거는 재손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재손실. 대변에 상품이고, 조교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네요.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추후에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받았다 그러면 보험료를 받게 되는 그날에 보험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미국 A4 상사의 원재료 물품 대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해당 물품은 선적되어 운송 중에 있다. 자, 이 분계를 하실 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하시면 오답입니다. 차변의 원재료를 쓰시려면 해당된 물품이 도착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도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고요.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이 당사의 물건이다라고 그런다면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고 있을 경우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당사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착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착이 될 때까지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미착품은 재고 자산 계정 과목 중에 한 가지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매입할 경우 당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착품 1,0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계정 과목 코드란에 미착이라고 써갖고 미착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0일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에서 당사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300장을 시중에 판매하고 현금 300만 원을 획득하였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선수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상품권 발행 당시에 물건은 인도되지 않으므로 재고 자산은 아직까지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고요. 상품권 회수하게 될때 물건 인도되므로 그때 매출 처리하고 재고 자산에서 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발행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해당되는 상품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재고 자산은 우리 회사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 자산 빼고요. 수익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수금 처리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고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라면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그래서 입금, 선수금,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거래처가 안 나와 있으므로. 그래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